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춘 만세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 FM 청춘 만세 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격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청춘 만세를 이끄는 김일현 선배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주현이 형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부재 중입니다. 그리고 다큐가 되어가고 있던 청춘 만세를 예능의 영역으로 이끌어주신 분이죠. 우리 팀의 구세주 고정 게스트 이은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청춘 만세 게스트 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6살 때부터 쭉 살고 있는 지금은 춤을 추는 음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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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춤을 추는 음채원, 춤을 추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아, 네, 제가 쉽게 말하면 전공이 춤이라는 얘기고요. 네, 춤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살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도 현실적으로 아까 밥을 벌어 먹을 계획이다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잘 먹을 계획입니다. 네, 20대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멘트가 나와서 다소 당황한. 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게스트로 함께하고 있는 음채원님은 저희가 1회 때부터 게스트로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어떤 한 분의 강력한 추천이 있어가지고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바쁘셔가지고 그동안 함께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음채원님은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요새 방학 기간이긴 한데 네. 학기 중보다 조금 더 바쁜 것 같아서 되게 일주일 단위로 짐을 쌀 일이 많더라고요. 자꾸 막 어디 갈 일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갔다가 딱 지금 마침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지금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네, 한국에 짐을 싼다길래. 글로벌하게. 네, 뭔가 그러네요. 그러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길래? 어디를 갈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든 것도 있고. 네네. 해서 첫 주 때부터 해서 뭐 천안, 의정부, 제주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아직 두 군데 정도가 더 남았고요. 두 군데가 끝나면 저는 학교로 개강 네, 개강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학교에 돌아가서 쉴 예정인 걸로 학교에 돌아가서 쉬는 학교에서 쉬는군요. 아니 6살부터 일산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일산에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네네 일산은 그냥 발만 쉬어가는 곳으로 발만 짐을 챙기는 곳으로 네,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이제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음채원님께서 일산 FM을 자주 청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알림이 항상 뜹니다. 알림도. 그래놔서. 정말 저희한테 소중한 청취자이십니다. 진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없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제 기억에 남는 편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군 대체 복무 편하고 청춘 네. 편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둘 다 제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서 일단 군 대체 복무 편은 네. 제가 포지션이 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거든요. 제가 실제 뭐 당사자도 아니고 하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그래서 되게 가만히 놔뒀던 주제였는데 그걸 마침 다뤄주셔서 되게 유용하게 하면서 들었던 화고요. 청춘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청춘이시고 저도 정말 청춘 한가운데 퐁당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간을 더 잘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던 시기에 마침 딱 그 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켜놓고 들으면서 혼잣말로 대답하고 그랬던 에피소드. 정말 리액션마저 좋은 저희 최고의 청취자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청춘만세가 이런 열혈
애청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아, 제가 최근 최근에 청춘만세 이제 청취 수를 보고 많이 좀 우울했었는데 또 많은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수가 다가 아닙니다. 아, 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참고로 모든 사람이 청춘이다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 없는 주현이 형이 해준 그렇죠. 명언이었죠. 즉 개인적으로 이윤주님 그 인상에 남는 편 얘기할 때 혹시 이제 본인이 맹활약했던 술편이 나오지 않아서 내심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 왜냐면 자꾸 손을 밑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 제 이름이 솔직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왜냐면 굉장히 조금 기대했는데 자부심이 커요 이제 제가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위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의지하는 저희 인재니까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산 FM 청춘만세 애청자이신 음천님께서 오늘은 일산 FM이 무슨 방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산 FM은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 FM은 일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청취자들과 공감을 이루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를 라디오를 통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산 FM 청춘만세 9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감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추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 일산 FM 청춘만세는 우리의 청춘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본 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네, 9화를 맞이한 오늘 청춘만세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와, 아, 여행. 진짜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죠. 자,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두근거림, 여행지에서의 즐거움, 나중에 떠올리면 행복한 그리움 되살아나는 추억 등 그 여행만이 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 여행은 항상 순위권에 들 만큼 청춘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춘만세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게스트 맞춤 주제인데요. 네, 방금 이제 한국에 막 돌아왔다고 이렇게 인트로로 얘기를 해주셨죠. 음채연님은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와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극과 극이었어요. 말레이시아와 제주도가 이게 네네.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떠나서 굉장히 일단은 제주도는 혼자서 갔고 말레이시아는 저를 포함한 15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15명이요? 네.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뭔가 패키지 여행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주도는 네네. 좀 굳이 따지면 자유 배낭 여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배낭을 매진 않았지만. 네네. 네. 그리고 물론 제주도에도 사실 일이 있어서 가긴 한 건데 2박 3일 동안에 행사가 있었고 그 전후로 살을 붙여서 저 혼자 여행을 한 그런 여행이었어서 9일 정도 제주도에 있었고요. 아, 9일 정도요? 네. 그러니까 2박 3일 빼고? 아, 2박 3일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9일 정도 있었고 네. 그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한 일주 정도 있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로 다시 비행기를 탔는데 그거는 정말 일을 하러 간 거였어서 사실 첫 해외였어요. 근데 아, 첫 해외라고 네, 말레이시아가? 첫 해외였지만 굉장히 숙소와 차와 일터와 숙소와 차와 일터 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실 말레이시아 자체는 많이 기억에 남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여행이라기보다 약간 출장 개념으로 출장 그러면은 그 해외 가는 비행기도 처음 네, 타봤던 거 처음으로 네. 맨날 40분 1시간까지만 타보다가 처음으로 6시간 반 동안 기내에서 있어 보았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 원래 비행기 이렇게 타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맥주 기내식이죠 기내식 그럼요 이윤준이 공감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적하면 끄덕이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를 처음 나갔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생각했었던 그런 해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막상 이렇게 가보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많이 좀 다르던가요? 서울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정말 다 가장 이국적이었던 게 차 번호판? 그거는 서울이랑 달라서. 아, 차 번호판이 어떻게? 영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밖에 나가면 간판 이런 거 외국어로 써 있는 거 보면 그게 제일 해외 같아요. 아, 그리고 한국 간판이 생각보다 많았어가지고 그 쿠알라룸푸르 수도를 갔었는데 정말 명동 이태원 섞어놓은 거 같고 홍대 같고 그래서 아 어딜 가나 똑같구나. 그 말레이시아가 요새 케이팝 때문에 맞아요. 뭐 이쪽이 케이팝 때문에 거의 그 한국 간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사실 대도시는 주로 이제 이국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이게 외국이다라는 그게 내가 인식이 없으면 거의 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딜 가나 이제 스타벅스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맥도날드 있고. 맞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그래도 첫 해외 여행이라니 정말 인상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답변까지 같이 해주시는 친절한 제가 너무 답변을 강요했나봐요. 아, 아닙니다. 빨리 다른 분으로 넘어갈까? 혹시 이은주님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요. 오늘 막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원래 축하드립니다. 고향이 부산? 아니요, 원래 집은 여기고요. 휴가를 맞아서 이제 여행을 간 거죠. 부산은 어땠나요? 부산 일단 너무 좋았어요. 일단 눈앞에 바다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네. 일단 쉬는 게 제일 좋았고요. 저는 거기 가서 부산에서 지금 어제까지 국제 락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도 볼 겸 겸사겸사 간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을 가득하고 왔어요. 국제 락 페스티벌이면 우리나라에 있지만 뭔가 외국에 나간 것 같은 외국인들과 함께 락앤롤 하고 오셨나요? 신나게. 너무 즐거웠어요. 혹시 그러면 혜련 선배님께서는 최근에 여행을 가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여행을 의정 연수로 삼척 다녀왔습니다. 삼척. 7월에. 아니 그냥 그거 출장이죠. 출장. 네, 그냥 멀리 갔을 뿐이지 여행.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 최근에 여행을 도통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갔다 온 얘기 말고 지금까지 이제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이제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면 어떤 건지 우리 게스트분 먼저 말씀. 저희 게스트 우선입니다. 네, 게스트 맞춤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프리패스권을 이렇게. 네. 저는 지금 제일 딱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곳은 설악산인데요. 설악산이요? 네, 제가 올해 초에 의도치 않게 속초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일 때문에 간 거였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 합숙을 하느라 속초에서 한 달 동안 하고 있었고 버스로 이제 평창으로 출퇴근을 했던 거죠. 근데 쉬는 날에 다른 친구들은 뭐 숙소에서 쉬거나 뭐 바다 근처에 바다 보러 가거나 그랬었는데 저는 이미 바다와 호수는 다 찍었었고 역마살이 좀 많이 끼어가지고 주변에 설악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보자 그러면 해서 혼자 아침을 혼자? 먹고 짐을 챙겨서 그 1월 중순에 그 눈이 왔던 그 설악산을 올겨울이 엄청 추웠었는데 올라갔었죠. 근데 다행이었던 건 마침 날씨가 영하 6도 7도밖에 안 됐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밖에요? 영하 6, 7도밖에. 다행히 막 눈도 많이 안 왔었고 그렇게 안 위험하겠다 해서 설악산을 혼자 갔는데 정말 약간 경외심이라고 하죠. 되게 무서우면서도 좋았어요. 정말 그 겨울산이 주는 느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람이 불면은 정말 산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부터 되게 위압감이 세가지고 막
막 아 난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하구나 이러면서 위대한 이러면서, 자연을 만나고 네, 온 거지 이러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뜻밖의 내셔널 지옥으로 그렇죠. 네 경금성 꼭대기까지 굳이 올라가겠다고 해서 그 바람이 부는데 올라갔었는데 진짜 무서우면서도 그때 처음으로 산이 이렇게 멋있는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겨울산 진짜 멋있긴 하죠. 사진으로만 네. 봐도 멋있긴 한데 네, 직접 맞아요. 눈으로 보면 정말 진짜 그 작은 부분까지도 되게 맞아요. 경이로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해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정도의 분이라면 설악산은 정말 최고의 멘토죠. 그렇죠. 네, 저는 설악산 얘기하길래 이제 저희 수련회 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근데 겨울산이면 네. 날씨가 춥진 않아도 이제 네. 얼음도 있고 네, 눈도 맞아요. 있어서 등산 장비가 없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죠. 케이블카를 타서 그러라고 케이블카가 네.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 위에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얼음이 다 설악산이 바위가 많아서 네 바위산이라서 정말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건 그 토왕성 폭포라고 되게 큰 폭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폭포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제가 숙소에서도 육안으로 잘 보면 보일 정도 물줄기 나오는 게 보일 정도로 큰 폭포인데 네네. 그 폭포가 날씨가 엄청 추우니까 그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서부터 다 언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 자체가 통째로 얼어 있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가지고 정말 와 진짜 압도 당하고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는 느낌. 네. 우리 모두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후로부터 이제 산에서 진짜 아 이게 산이 진짜 멋있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맨날 바다만 보러 가고 아 바다 보고 싶다 이랬으면 이제 산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걱정해요. 이러다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찍을까 봐. 그러니까 선배님 괜찮으세요? 채원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꾸 산 바다 이렇게 모험심이 가득한데 자꾸 내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참고로 오늘 게스트로 나온 채원님은 김혜련 선배님의 따님이십니다. 의아하실 것 같아서 네네 따님이십니다. 네. 그 이은주님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다면? 저는 20살 되자마자 남동생이랑 둘이 배낭 메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우와. 네네. 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시기가 여름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이제 겨울이 이제 조금 지난 이제 봄에서 겨울을 넘어갈 즈음이었는데. 네네. 어깨에 이제 배낭 두 개 메고. 무겁죠. 예, 갔는데 생각보다도 얼마 안 넣었는데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정말 단벌 신사로 배낭 하나 메고 다녔는데도 와 어깨가 그 찢어질 것 같이 어디를 가신 건데요? 저는 나고야랑 도쿄 두 군데를 다녔는데 나고야에서 도쿄를 넘어갈 때 이제 심야 버스를 타고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자면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내렸는데 배낭 여행이니까 아직 숙소 체크인 시간은 안 됐고 이제 씻긴 씻어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역에 화장실이잖아요. 반 노숙 개념으로 세수하고 여행 바로 갔던 기억이 나요. 와, 근데 진짜 고생했던 게 기억에는 네. 진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때 얘기를 동생이랑 가끔 아직도 하면 맨날 했던 얘기인데 또 재밌어요. 그쵸. 맞아. 임채원님도 그렇고 이은지님도 그렇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고생을 많이 했다. 아 좋은 것도 많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고 고생이 기억하죠. 그렇죠. 혹시 혜련 선배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여행은 고생을 많이 했던 여행이신가요? 그렇죠. 좀 놀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 20살 때 지방에 이제 경상도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 대구에 외삼촌이 살고 계셔서 서울에서 이제 혼자 대구를 찍고 이제 할머니 댁에 갈 계획으로 기차를 탔었어요. 네네. 기차를 탔는데 정말 그때는 무궁화인가? 무궁화호 되게 이렇게 느리게 오래 가는 요금이 싼. 누리 아니, 그거 아니고. 무궁화호보다 더 느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저는 아마 무궁화호를 탔던 것 같아요. 타고 가다가 잠깐 역에 뭘 사러 내렸나? 가방도 놓고 내렸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 기차를 놓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오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동대구역에 새벽에 떨어진 거예요. 새벽 4시에. 네네. 짐도 없이요? 그러니까 짐을 찾아가지고 가느라고. 아. 그러니까 그 짐을 이제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그 차 시간이 이제 그 새벽에 떨어지게 돼서 그 새벽에 그 여행은 정말 그런 혼자 여행해 본 건 처음인데 네네. 그 새벽에 그 동대구역에 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노숙인이 많더라고요. 남자 맞아. 노숙인이 동대구역 안에도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노숙인들이 이제 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노숙인이 계속 저를 좀 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새벽에 그 그냥 딸랑 외삼촌 주소만 들고 나와서 그냥 지갑에 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택시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택시를 타러 막 가방을 메고 정말 불이 나게 나올 때 그 노숙인이 저를 따라와서 택시를 잠깐 이렇게 제가 택시 타고 마침 택시가 있어서 타고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조금 단거리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아 그게 약간 영화 찍을 뻔했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공포영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동대구역의 추억이 좀 있죠. 그때가 제일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좀 기억이 있고 나니까 뭐 그분이 이렇게 저를 뭐 해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도 약간 혼자 떠나는 여행에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렇죠. 오늘 참고로 저희의 주제는 20살 초반 겨울에 겪었던 고생담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 여행. 좋은 여행입니다. 많아요. 여행. 아, 네. 좋은 추억도 많아요, 그 이후로. 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약간 뭐 액티비티라고 하죠. 뭐 다이빙이나 잠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뭐 TV에서 소개하는 이제 해외 명소 이런 데를 꼭 가야 되는 사람 있고 아까 이제 이은주님처럼 그냥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는 먹방 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음치원님은 주로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행이? 저는 가서 잘 못 먹고 잘 못 자도 가서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 약간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는 데가 뭐 국립박물관이나 뭐 거기에만 있는 뭐 자연적인 자연 식물원 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거를 좀 찾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 일 때문에 갔다 일 때문에 갔다 이게 많았는데 네네. 저한테 일이라 하면 이제 춤이고 그 춤의 형태가 정말 일로서의 춤이 됐든 아니면 뭐 내가 노는 용도로의 춤이 됐든 항상 그게 빠지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서 춤과 뭔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 말고 이제 여행 가서도 춤과 관련된. 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춤이 일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그걸 빌미로 그곳에 간다 이런. 자, 예를 들면 하다못해 클럽이라도 간다는 얘기죠.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옆에 계셔서 옆에 음치원님의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뻥 뚫어드렸습니다. 클럽 정복기 뭐 이런 거 하다못해 그 원래 그 저기 브릿지라고 그 채원이가 이렇게 그 추는 과정에서 약간 아크로바틱하게 뒤로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꼭 그 뭐 제주도를 가건 말레이시아를 가건 뭔가 그 유명한 장소나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제주도 바다나 뭐 이런 데서 꼭 브릿지를 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쭉 꺾거나 찍거나 뭔가를 합니다. 그게 배경만 바뀌고 그 액션을 똑같이 하는데 나름 그걸 또 모아놓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그 자세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게 또 많이 안 다니면 그 영상을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한두 군데 다녀서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 많이 다닌 거 인정. 네. 제가 저런 거를 좀 찍고 싶어가지고 네네. 엄마랑 둘이 이제 예전에 유럽 여행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한 영상을 5개 찍었나? 10개도 못 찍었어요. 저게 그 장소마다 가서 꾸준히 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부지런해야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영상이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 네. 저도 예전에 호주를 3주 동안 갔었을 때 그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저희끼리 뮤직비디오로. 근데 이제 하다가 야 잠깐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근데 영상을 막, 찍기 위한 여행 막상 찍어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래서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막 춤췄거든요. 근데 그거 한 NG 한 10번 했어요. 맞아요. NG가 네. 정말 많이 나서 저도 건진 건 한두 개인데 실제로는 정말 막 100번씩 넘고 있고 진짜? 찍고 있고 그럼 제가 본 그거는 다 그런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그렇죠. 일단 양으로 일단 승부를 보는 그러면 그 영상을 지금 제작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 건가요? 아 저는 근데 그 시리즈로 뭔가 아직 모으진 않았고 그냥 그 앨범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에련 선배님 게스트님의 매니저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저번 화에서는 약간 희철님이 약간 매니저 같았으면 이번 화는 약간 아 참고로 그 돈이 아니게 자꾸 그렇게 되네요. 아 근데 이상하네요. 친구 많이 떨었대요. 그때. 긴장 엄청 했다고 저한테. 저도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현이도 네. 엄청 떨린다고 해서 제가 전에 없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아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네. 뭐 이은주님 속으로 나에 비하면 뭐 아직 멀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은주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행할 때? 저는 약간 예전에는 여행 가면은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스케줄을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다 네네. 가봐야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명소만을 찾다 보니까는 주변을 못 돌아보게 돼가지고 사람도 너무 네. 많지 않아요 정말? 명소에는 사람이 많죠. 남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약간 남는 게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경관이 들리고 약간 그 시간에 함께 했을 때 그 공기 같은 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소에 가야 되는 조급함이나 그런 게 생기면 맞아요. 그게 여행도 약간 사무적처럼 돼가지고 맞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순간에 내가 못 간 곳이 있더라도 간 곳 집중을 하면 그때의 네, 감정이 아까처럼 이제 눈을 보고 경외감을 느낀다. 그렇죠. 만약에 설악산 말고 그 옆에 또 다른 산까지 같이 갈 목표였다면 그러면 설악산을 제대로 못 보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그 모나리자 앞에 사람이 바글바글 바글해요. 너무 서 있고 선배님도 가보셨나요? 저는 네. 그 루브르 앞에 오르쉐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저희는 오르쉐로 갔습니다. 굉장히 진짜 모나리자가 생각보다 작고 네, A4 사이즈. 네. 그리고 너무 유리벽으로 이렇게 너무 막 줄서 쳐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은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명소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맞아요. 나만의 여행 스타일을 찾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나중에 기억을 되짚었을 때도 더 이렇게 나한테 와닿는 거나 이렇게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소나 맞아요. 사실 그런 거는 남들이 추천하는 곳이고 그쵸. 그러면은 맞아요. 그 여행엔 자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여행에서 약간 좀 나만의 이렇게 힐링 포인트라고 재미 포인트라 되나 뭔가 이제 여행을 가면 꼭 하는 나만의 행동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사실 제가 요 질문에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정말요? 말을 해버리셔가지고 네 저는 뭔데요? 그 다시 해주세요. 사진을 남기는데 사진. 그거를 좀 꺾거나 찢어서 남기는 편이에요. 그 뭔가 스팟이나 조형물이나 자연물 에 있으면 좀 거기 그걸 배경으로 뭐 제주를 넘거나 뭐 다리를 찍거나 그 상황에 되게 어울리는 게 뭘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저하고도 또 어울리고 제가 가장 예쁘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다운 모습. 예. 그래서 그렇게 사실 이거는 그냥 찍게 영상을 한번 쭉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쉽네요.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한번 쫙 돌릴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자신만의 포즈로 사진을 찍을 때 네. 그 스팟은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스스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네, 이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한 곳인데 저는 별로 안 예쁜데 이럴 때가 있고 네네.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평범한 뭐 공원 벤치거나 그냥 평범한 역이거나 평범한 곳인데 되게 여기서 하면은 정말 예쁘겠다라는 곳이 있어서 저는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명소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네,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뭐 사진을 찍어야지 하거나 찍고 쉬고 뭐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을 가거나 식물원을 가는 게 남들한테 이제 권유하거나 추천해 줄 만한 여행은 아니지만 산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가기 전에 준비운동 꼭 하시고요. 장비꽃 챙겨가세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남들의 얘기나 거기 구애받지 않고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는 여행 방식은 되게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 혹시 이은주님은? 전 약간 외국 나가면 꼭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슈퍼 투어 있잖아요. 마트, 그 나라의 마트 슈퍼를 그 슈퍼에서 파는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런 거 꼭 쇼핑하는 맞아요. 거 너무 재밌어요. 저는 거기 가면은 그 나라의 과자도 다 있죠. 음료수, 아니 먹거리, 맞아. 그 사람들의 이제 사는 모습들 같은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그 온전히 그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마트가 약간 좀 그런 거 같아요. 시장, 마트 네네. 뭐 이런 맞아요, 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기억에 남다는 그 일본 여행 갔었을 때 마트 갔었을 때 되게 신기했었겠네요. 원래 일본의 그쵸. 마트가 굉장히 잘 돼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치, 편의점. 맞아요. 맞아요. 네. 편의점. 편의점 음식 진짜 맛있고. 식당 음식보다도 더 맛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은. 하긴 요새 저희 편의점 도시락도 제법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가성비. 해자 도시락. 그렇죠. 가성비. 백종원 아저씨가 이렇게 활짝 띄고 있는. 엄지척 하고 있고. 혹시 그러면 선배님은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이 있나요? 여행을 가신. 가족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 가족을 챙기느라고 정작 그 여행의 어떤 내가 여기를 뭐 어디가 너무 좋구나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안 아프고 무사히 잘 집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다. 정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저 혼자 뭔가 해보는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혼자나 뭐. 저 채원이가 허락해주면 가끔 온천 여행이라도 같이 한번 가볼까. 저 온천 여행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빠도 굉장히 찾으시던데. 아빠가? 그래서 두 분이서 아빠에겐 비밀로 하자. 둘이 같이 가실. 네. 채원 씨가 같이 가시기 싫으시. 저는 좀 아직 좀 고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온천 하니까 이렇게 버리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 2월에. 온천을 갔었는데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이렇게 야외 온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밖에는 정말 추운데 맞아요. 안에는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탕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추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는 근데 게 들어가면 너무 온몸이 녹아내려요. 이게 약간 좀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공기는 차가운데 내 몸은 따뜻한 그런 해보지 못한 경험이 되게 신선한 거예요. 되게 여름에 에어컨 틀고 입을 수 있는 느낌인가? 네, 맞아요. 약간 적절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 우리나라 VJ 특공대처럼 네.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VJ가 온천 체험을 하러 온 거예요. 우와. 근데 네. 제가 이제 탕 안에 있긴 하지만 네. 나는 다 벗고 있는데 민망하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약간 그 조명판도 있고 음향 마이크도 있고 근데 그 DJ 그 방송 출연하시는 분은 이렇게 밑에 뭘 두르고 있는데 난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박희철군은 아니고 저 말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진짜 그냥 사우나 온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도 약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탕의 예정보다 되게 오래 있었어요. 슬슬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온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꼭 엄마랑 둘이 가는 여행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유럽 여행 갈 때도 그랬고 약간 엄마랑 자주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네. 처음 갔을 때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 엄마랑은 안 싸울 것 같은데 되게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자주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꼭 개인적으로 두 분 한번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예, 저희 엄마와 같이 가는 여행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네. 저희 그 친정엄마 네네. 그 칠순 때 그 언니랑 저랑 엄마랑 삼모녀가 이제 유럽 여행 갔었어요. 돌아와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아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막내로 가는 거잖아요. 언니하고 아, 그렇네. 엄마가 네네네. 막내로 아. 가니까 그런 편안함이 있고 또 그쵸 여러모로 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그리고 정말 엄마의 의외의 모습? 아, 엄마 되게 의외로 소녀 같은 데가 있구나. 소녀 감성. 어,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맞아요. 가면 그 보는 거나 이런 게 되게 막 예쁜 접시, 예쁜 액세서리. 어, 그런 거에 되게 꽂히셔서 또 한참 보고 저희가 막 프랑스 이런 데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되게 즐거워, 소녀처럼 즐거워하셨던 엄마를 봐서 그 취향을 알 수 있는 예,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이 그게 이제 취향도 취향인데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한 유럽여행 가족들이랑 갔었을 때 네. 엄마랑 이제 같이 가니까 정말 의외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엄마는 항상 어른이었고 그쵸. 뭐든지 다 알고 있고 뭐든지 맞아요, 다 맞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의지하고 네 오히려 네. 의지하는 모습 네. 그리고 정말 아 엄마도 정말 신기해하고 정말 한 명의 사람이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 이렇게 하는데도 더 많이 노력해주는 그러니까 모습이 되게 더 고마워지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가정 여행이니까 내가 돈 걱정을 안 해. 아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최고예요. 엄마가 이렇게 그렇구나. 먹고 싶다고 하면 지갑 촥. 아, 중요한 포인트는 앞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거들뿐이었고 엄마의 아름다움은 그렇죠. 엄마의 가족 간의 훈훈함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여행 꼭 다녀오시고 저는 엄마랑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이모네랑 같이 갔었는데 엄마랑 이모가 주부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희 유럽여행 갔을 때 전기밥솥을 이모가 갖고 와서 와~ 설마 고추장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신 건가요? 김? 고추장? 아니요 그런 컵라면? 건 아니었는데 그 이제 마트에서 비슷한 거 팔고 엄마랑 이모가 주부니까 웬만한 거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친척 동생들이 저랑 한 10살, 12살 차이 나는 애기들인데 네. 애들이 이제 이모가 이제 애들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 애들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부대찌개! 이러면 이제 그걸로 인상적이다. 정말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로는 고생 안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재밌네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채원이가 아니라 게스트님. 네. 저도 모르게 게스트님은 그 이제 좀 국내 여행 네, 위주로 많이 위주로 다녔잖아요. 많이, 네. 그러면 혹시 그 네일로라고 아, 네, 기차 네, 여행 네, 네, 네. 그거 혹시 가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아 제가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고민 중인데요. 네. 네일로를 정말 정말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게 여름과 겨울 방학에밖에 못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의 여름과 겨울이 날씨가 너무 순간부터 정말 너무 덥거나 네, 너무 좀 약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날씨가 돼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또 제가 약간 스타일이 약간 찍는 어디를 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서 뭐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앉아 약간 있고 자유여행 네, 앉아있고 뭐 정말 이게 별거 없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면 막 4시간 5시간 앉아있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네네. 아무래도 네일로는 좀 여러 군데를 들리면 들릴수록 많이 이득인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굳이 갈까? 이게 가능 이걸 가는 게 이득일까? 막 이런 고민을 지금 예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딱 그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한때 네일로를 엄청 팠죠. 지금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네. 네,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은주님은 네일로 저는 못 가봤는데 저는 대신 그런 걸 해봤어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서로 종이에다가 한 여행지를 한 아홉 개를 적어요. 국내를 아홉 개나 뭐 다섯 개를 적어요. 그래서 섞어요. 뽑은 다음에 뽑는 지역은 갔다 오는 거 무조건. 방학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무조건 혼자 여행을 가는데 그 뽑힌 지역을 꼭 그 계약해서 돌아오기 전까지 갔다 오기 이런 미션을 했었는데 방학숙제인데 방학숙제? 그쵸,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는 여행 방학숙제. 그래서 저는 군산이나 여수 이런데 그니까 내가 맘먹지 않으면 갈 일이 전혀 없는 곳인데 네. 그렇게 해서 갔다 오니까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혹시, 재밌다. 네. 혹시 평양 쓴 친구 없어요? 울릉도 평양 출신. 평양 신이주 뭐 이런. 그런데 이제 통일되면. 근데 그거 되게 괜찮아요. 신박하네요. 정말.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그쵸, 그 친구들이 다 전국구에 친구들 얼굴 보러 와야죠. 근데 그 여행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일로를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요? 제가 네일로 얘기를 하는 게 네. 부지런한데 의외로 게스트님께 되게 맞춤형인 것 같아서 저는 세 번 혼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약간 여행 스타일이 특이해서 절 그런 데 갔었거든요. 저도 막 절 좋아해요. 저기 다음에 저 음채원 게스트하고 한번 자료 공유 좀 자료 좀 자료 공유 좀. 네, 그래서 그 지리산에 있는 그 유명한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절을 제가 새벽에 갔었어요. 전날 거기서 자고 구례해서 여름이었는데 전날 비가 와서 안개가 이렇게 자욱히 껴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풀 잎들은 전날 내린 비가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고. 저기서는 한편에 뭐 수채화인데 멀리서는 이제 그 절 종소리가 들리는데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격한 리액션. 오늘 가장 뜨거운 반응. 네. 그래서 그랬던 순간들 그게 정말 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네일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또 거기를 가기 위해서 굳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거기를 가고 또 다른 데 들리기 위한 저도 거기서 한 6시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꼭 여기 많이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또 의외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경부선 이런 거 말고 막 중앙선, 장항선 이런 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게 오히려 또 네일로의 묘미인 것 같아서 그럼 지리산을 네. 가야겠군요. 선운사 아닌가요? 선운사? 화엄사. 구례 화엄사. 구례 화엄사. 네.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나중에 책 그거 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제가 낙서한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절이 아주 그 위치가 좋고 명당 자리입니다. 절이 그렇죠. 은근 좋아요, 절이. 네. 이게 절 얘기로 공감할 줄 몰랐는데. 독특한 젊음인데, 젊은들. 어디서 저희가 20대를 얘기 안 하면 이거 20대 애들의 얘기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어느덧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여행을 이제 갔던 곳도 되게 많은데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장소 아니면 내가 바라는 여행의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뭐 선배님께서 가족들이랑 한번 가고 싶다라든지 혹시 그런 이제 나의 꿈꾸는 여행의 모습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대자연과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국립공원에 좀 꽂혀 있어서 여러 우리 국내외의 국립공원에 가보고 싶고 특히 그 그랜드 캐니언에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크루즈를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 크루즈를 돈 내고 타는 저도요. 게 아니라 저도 크루즈 타보고 싶어요. 두 분이서 통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같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네, 돈 내고 타는 게 아니라 돈을 벌러 타보고 싶어요. 공연자로서. 아. 네, 그래서 그쵸, 크루즈에도 이제 네, 공연 팀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직원 할인 되나요? 가족 할인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춤이라는 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곳곳에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그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일거양득인데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게스트님이 약간 되게 건전하고 되게 맑고 미래지향적인 청년인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좀 참회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좀 거룩하다 정말. 맞아요, 정말. 설악산 얘기할 때부터. 저희 오늘 특별 게스트 대자연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은주님은 이제 어떤 바라는 여행이 있다면? 옆에 게스트분 너무 건전하시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스페인에 가면은 네, 유흥의 섬. 아, 이비자. 유흥의 섬 이비자라고 있어요. 이비자. 아, 거기 뭐 저는 서른 전에 꼭 거기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 게. 아, 이비자에 뭐가 있는데요? 저 서른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 이비자에 가면은 네, 모든 클럽들이 다 즐비해 있고요. 24시간 파티가 끊기지 않는. 24시간. 그렇죠. 24시간 파티가 끊기지 않는 유흥의 섬입니다. 저는 스페인에 여기 그런 곳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비자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부분도 통하시는 것 같은데. 절 좋아하시는 분이야. 저도 이비자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국내파라서 좀 약 좋아요. 저기 박희철 군이 굉장히 홀리 거룩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양쪽이 너무 건전해서 제가 오늘 조금 힘드네요. 아니요, 저희 뭐 술에 공감대가 있잖아요. 혹시 그럼 이제 혜련 선배님께서는 네, 바라거나 꿈꾸는 여행이 있다면? 저는 일단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을 좀 해보고 싶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 한번 꼭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음채원 게스트님이 네, 한번 그 크루즈 직원 할인으로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어머니로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공연하는 거 보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그 전문용어로 1타 2피라고.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찬이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땠나요? 일단은 녹음실에 들어와서 너무 신기하고요. 네네. 제가 항상 알람이 뜨면 스피커를 켜놓고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걸 생각하니까 조금은 되게 긴장되고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저도 신기하네요. 잘하셔서 맞아요. 다음에 또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제 자리가 위협받게. 아니 여기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굳건해요. 이미 우리의 대들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왠지 이렇게 또 게스트분들 나오면 다음에는 또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 있나요? 더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네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알맹이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껍데기랑 알맹이를 분리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네. 우리가 여행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떠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딱 떠났을 때 내가 태도가 되게 겸손해지고 관점이 신선해지고 그렇게 막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 요런 데에서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행과 일상은 다르고 일과 여행은 달라서 일상도 필요하고 뭐 여행도 필요하고 한 거지만 그런 알맹이들을 일상에 적용을 했을 때 되게 일상이 여행만큼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마무리까지 와우 진행을 약간 거의 진행을 탐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대단히 안정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은 걱정 놓으시고 희철 분이 걱정하셔야 할 듯. 아, 왜냐면 지금 저 엔딩 멘트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하. 그래서 네, 그렇게 일상과 여행을 잘 병행하면서 재밌게 인생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이 형한테 로비를 해서 방금
이 질문을 도려내야겠다. 아, 농담이고요. 사실 진짜 이게 의미가 많이 되는 의미가 있는 말인 게 되게 공감이 또 많이 되는 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쵸. 알맹이가 중요하고 여행과 이제 일상의 밸런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윤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또 터뜨리실 말 있나요? 아니 오늘은 저희 오늘 터뜨릴 만큼 다 터뜨린 것 같고요. 네네.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여행기를 듣는 것도 여행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그 내가 떠나는 여행을 하는 것만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여행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또 여행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여행에 대한 얘기로 한 번씩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는 것도 오늘 다른 의미로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지네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알차네요. 거룩하고. 게스트님 덕분이죠. 그 혜련 선배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예. 보면은 1회 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편안하게 얘기했었던 따님과 정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개인적으로 오늘 함께한 개인적으로 소감으로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참 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되게 뭐 감정이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재밌네요. 종종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오늘 주현이 형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죠. 네, 농담이고, 사실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형 보고 싶어 주현아. 보고 싶어요. 편집 잘 해주세요. 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현이 최고. 네. 마무리 이제 엔딩 할게요 바로. 네. 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영원한 오빠죠. 가수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가까이 있을 땐 몰랐던 많은 것들이 한 발짝 물러나서야 보이는 경험, 그래서 잊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던 자신의 많은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어쩌면 여행은 가장 익숙하다고 믿었던 자신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음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여행을 떠났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간직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다시 돌아온 일상을 마주했을 때 그 마음을 똑같이 유지한다면 우리의 일상도 가끔은 여행처럼 설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준 청춘만세 멤버 여러분과 음치원 게스트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10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